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라운드 경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번 상대는 러시아의 그리고리안츠라고 하는 그랜드마스터고요. 이번 경기에서는 매그누스 칼슨이 챔피언이죠. 챔피언이 이번에 흑을 플레이를 합니다. 일단 이두 번째 라운드 경기를 보시기 전에 몇 가지 체스 관련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체스는 이제 시간 타임 컨트롤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불려지는데, 일단은 각 선수들마다 1시간 이상씩을 가지고선 플레이하는 경기는 이제 클래시컬 체스 또는 이제 스탠다드 체스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리고 1시간 미만 이제 10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것은 이제 래피드 경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미만의 한 3분 이상의 그 시간을 가지고서는 경기를 하는 것은 이제 블리츠고요. 그리고 3분 미만의 경기는 이제 블릿이라고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실 때는 보통 블리시나 블리츠 경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대회는 이제 클래시컬 체스가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 월드 챔피언은 클래시컬, 그러니까 스탠다드 체스에서 우승을 해야만 챔피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라피드나 블리츠 챔피언십처럼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회들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체스는 이제 스탠다드 대회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승을 해야만 챔피언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래서 매그누스 칼슨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 월드 챔피언인 거죠. 네, 요거 일단 알아두시고 이제 2라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마지막에 챔피언이 웃으면서 나가는 거 봤나요? 왜 웃고 나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닝을 봤을 때는 오프닝은 런던 시스템이에요. 일단은 백이 폰을 전진시키고 나서 비숍을 빠르게 F4로 꺼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 그러니까 E5,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E5를 완전히 강하게 가지고 가는 거죠. 상대는 바로 비숍으로 이 비숍을 공격을 해서 이 압박을 조금 이제 중화시키는 거고요. 이 경기에서는 생각보다 비숍이 좀 빨리 교환이 됐어요. 보통 런던 시스템에서는 보통 자신의 비숍을 먼저 교환을 하진 않거든요. 상대가 잡았을 때, 이를테면 상대가 잡았을 때 폰으로 잡게 되면 다시 한번 E5가 강해지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E5를 토대로 지금 킹사이드 쪽으로 공격을 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나이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E5로 두는데 여기 경기에서는 비숍을 빨리 교환을 했어요. 그리고 C파일이 열렸죠? 그러니까 C파일이 열리고 나니까 서로 이제 룩을 통해서 C파일을 점령을 합니다. 나이트를 쫓아내고 이런 식으로 룩을 데려오죠. 그리고 서로 간에 룩을 이렇게 이제 쌓아서 서로 이제 C파일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서로 간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가지 폰 구조를 보면은 지금 퀸 사이드는 완전히 동일해요. 근데 킹 사이드는 조금 차이가 있죠. 일단 C폰이 없는 거는 동일하지만 지금 블랙의 요거 D6 폰은 아직 앞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요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는 일단 비숍이 상대 진영을 볼수 있는 역할을 하죠. 왜냐면 폰이 여기 있게 되면 비숍이 완전히 갇혀버리니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상대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C5에 이게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상대를 막는 역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흑이 폰을 전진시키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왜냐면 나이트가 바로 들어올 수 있고 비숍은 자신의 진영에 갇혀버리니까요. 그래서 나이트가 돌아가고요. 그리고 비숍이 닫기 전에 비숍을 먼저 교환을 요청합니다. 잡게 되면 상대에게 좋은 나이트 자리를 내줘버리고요. 그러니까 나이트를 통해서 이제 교환을 합니다. 룩을 교환하고 킹까지 교환하고 이제 비숍까지 교환해서 나이트 엔딩으로 들어갔어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단 나이트 엔딩에서는 나이트로 상대 폰을 공격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폰의 약점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퀸 사이드 쪽에선 이 앞쪽 폰은 다 지켜지고 있으니까 뒤쪽 폰들이 약점이고요. 이런 폰 체인, 폰 이런 연결 구조에서는 가장 베이스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폰이 약점이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보면은 서로가 킹이 약점들을 잘 커버를 하고 있지만 퀸 사이드는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이 D6 폰도 지금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약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가장 큰 약점이 서로 간에 이퀸 사이드에 있는 폰인데, 그러면 이 폰들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느냐 보니까 흑은 나이트를 여기 데려오면 상대의 폰을 이렇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반대로 백 입장에서는 여기에 가면은 상대의 폰을 공격을 할수 있는데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폰이 여기서 상대를 막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흑이 유리하다고는 볼수 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완전 경기를 이겼다라고 말하기까지는 힘든 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나이트가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대 폰을 공격하기 위함이죠. 자, 나이트가 오면은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있지만 지금 구석에 좀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나이트가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나이트는 가급적이면 이제 중앙을 차지를 해야 돼요. 지금 백과 흑의 나이트를 비교해 보면 백은 지금 조금 수비적인 곳에 막혀 있죠. 구석에 있고요. 자신의 폰에 가려져 있는 반면에 흑은 언제든 상대 진영에 공격을 할수 있고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죠. 이런 식으로 중앙을 차지하고 나이트가 공격받지 않도록 폰을 통해서 이렇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폰을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대 폰을 잡아먹을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번엔 나이트가 그 E4 칸을 이제 차지를 하러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폰으로 통해서 지금 지켜지고 있잖아요. 나이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곳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폰을 교환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교환을 피하면 나이트가 그냥 들어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자신이 움직여버리면 교환을 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먼저 자신이 잡게 되면 자, 나이트가 공격해서 나이트는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결국 이포 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나이트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제 폰 교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제 백은 이제 F4 칸을 차지할 수가 있죠. F4도 좋은 칸인 게 상대 지금 약점, 이 폰체인, 요두 폰체인의 그 중심이 되는 곳을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나이트가 체크를 통해서 C4에 결국 안착을 합니다. 보면 지금 A3 폰을 공격을 하고 있죠. 마땅히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나이트를 교환을 하게 되면 또 나이트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A3 폰이 잡히고요. 그래서 백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일단 체크를 하고 A6 폰을 잡아내죠. 하지만 잠시만요. 하지만 다음 수를 통해서 지금 나이트가 갇혀버렸어요. 지금 킹과 폰을 통해서 나이트가 갈수 있는 공간을 모두 막아버렸죠. 그래서 나이트를 하나 잃게 되니까 이번엔 다른 나이트로 이제 다른 그 대가를 이제 찾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이트를 하나 잃었지만 지금 보시면 폰이 백은 6개가 있고 흑은 3개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나이트가 하나 더 많기 때문에 흑이 훨씬 더 좋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지금 블리츠 경기다 보니까 시간 압박이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것을 그 폰들을 막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이트를 공격하고, 그러면 나이트가 지금 공격을 받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상대 폰을 하나 되찾죠. 지금 나이트가 서로 간에 지금 지키고 있는 형세가 되니까 킹을 통해서 나이트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상황을 보시면 지금 백이 시간초가 거의 없어요. 거의 한막 5초, 3초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이트 두 개의 나이트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바로 나이트 하나를 교환을 요청합니다. 자, 둘이 이렇게 서로 지키고 있었는데 나이트 하나가 잡히니까 다른 하나를 잡아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 백은 되게 경기가 간단해졌어요. 자신은 이제 폰을 전진시켜서 프로모션을 빨리 만들면 되는 거고, 흑의 전략은 이 나이트와 킹을 통해서 상대 폰들을 막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시간초가 촉박하다 보니까 막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챔피언도 실수를 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폰을 잡고 서로 간에 이제 폰의 달리기 시합이 되는데, 백이 퀸을 먼저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나이트까지 잡으면서 체크를 불렀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흑이 훨씬 불리한 상황이 놓였죠. 왜냐면 폰이 하나가 없는 데다가, 그리고 폰이 자신의 폰보다 상대 폰이 훨씬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되면 상대 폰을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백의 전략은 간단해요. 퀸을 교환을 해서 2대1의 싸움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자신의 폰을 최대한 빨리 올려서 프로모션을 시키거나, 이두 가지 중 하나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챔피언이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만약 교환이 이루어졌더라면 백은 프로모션까지 4칸이 남았고요. 흑도 4칸이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달리기 시합이 되면 백이 퀸을 먼저 만들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체크가 중요한데, 퀸이 이런 식으로 체크를 부르면 그러면 상대 킹이 갈수 있는 곳은 딱두 가지로 좁혀지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체크를 해서 퀸까지 같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교환을 하면 폰을 프로모션 시키고요. 아까 남은 뒤쪽으로 물러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퀸을 공격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교환이 이루어지고 프로모션 시켜서 경기를 이기게 되죠. 하지만 이제 시간 압박에 상대 이제 러시아 그랜드 마스터는 상대 폰을 잡는 결정을 해요. 그러면 아직도 이제 폰이 하나가 많기 때문에 백이 유리한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재밌는데 보세요. 이제 폰을 전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지켜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퀸을 통해 체크를 하고 폰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폰을 전진시키죠. 그리고 또한번 체크를 부르고요. 그리고 폰이 전진시킬 수 있는 위치를 잡고 또 폰을 올리고요.
자, 이제 한 칸밖에 안 남았으니까 흑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퀸을 통해서 상대 킹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한 체크를 반복해서 상대가 프로모션 할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왜냐면 지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폰을 바로 잡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계속 체크를 이렇게 불러서 데리고 가는데, 자, 여기 순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지금 백이 체크를 방어하면서 상대 퀸과 킹을 같이 공격을 했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백이 프로모션을 하고요. 체크메이트로 상대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교환을 하지 않고 챔피언이 킹을 구석으로 숨기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상대가 퀸을 잡으면서 경기는 무승부로 끝납니다. 이게 왜 무승부냐면, 지금 흑의 킹이 갈수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모두 다 칸이 막혀 있어서 흑이 지금 할수 있는 수가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되면은 체스에서는 스탈메이트라 그래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납니다. 체크메이트랑 조금 다른 게, 체크메이트 같은 경우는 킹이 할 수, 그러니까 흑이 할수 있는 수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체크인 상황이죠. 그러면 체크메이트라고 하고요. 킹이 할수 있는 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체크인 상황이 아니게 되면 이것은 스탈메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스탈메이트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거예요. 챔피언이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이 스탈메이트 트릭을 활용해서 결국 무승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챔피언이 웃으면서 나간 이유를 좀 아시겠죠? 왜냐면 완전히 다진 경기를 이제 무승부를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챔피언이 2라운드가 끝나고 1승 1무를 거두고요. 그리고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저는 다음에 3라운드 경기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